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써달라며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는데요. 이에 배우 이영애 씨 측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인 의사와 관련 없이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재단이나 단체도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영애 씨는 평소에도 꾸준한 기부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지난달 미국 하와이주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지난 6월엔 육군 부사관 다자녀 가족과 지난 2017년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의 자녀 합작금 1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